서울대학교 학우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다들 새학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토론의 사회자를 맡은 정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계신 두 분의 패널들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 2학번 김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학번 사회복지학부 이호진입니다. 네. 그 친구가 과제 이후에도 내 애인과 사적인 연락을 계속 하는 상황이에요. 양측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은혜님부터. 저희가 새내기고 지금 딱 새학기예요. 막 벚꽃도 막 같이 구경하러 다니고 한참 친구 사귈 나이인데. 그렇죠. 굳이 친구의 사적인 연락을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는 친구와의 관계를 멀리한다는 것이고 결국 1년 내내 학과 친구가 없을 걸. 은혜 씨가 아직 새내기다 보니까 네. 순수해요. 순수해. 이게 딱 이제 팀플 끝나고 이제 은혜 씨한테 카톡이 와요. 뭐해? 자니? 굉장히 작업적이고 흑심이 보이는 이런 멘트는 안 되죠. 밥 뭐 먹었니? 점심 뭐 먹었니? 뭐 교수님 어떠니?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굳이 왜 그런 연락에 흑심이 있다고 전제를 하는지. 아, 그쵸. 그거는 일단 자기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저! 멈춰! 팀플을 4명이서 뭐 6명이서 하는데 단둘이 먹어요? 밥 먹고 또 어디 가요? 카페 가겠죠? 네. 코너 가죠? 그러면은 집도 대다 주죠. 흑심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친구라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솔직히 하거든요. 굳이 네. 4명 팀플이어도 둘만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 카페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래를 불러 코너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식사라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안 돼요. 제 여자친구는 네. 듣고 있죠. 이게 왜냐면은 카페 코너 술 이거 집 데려다 줍니다. 또 날이 추워요 요즘. 그쵸. 옷 벗어 줍니다. 추우면 또 손도 잡아요. 이거 전 흑심이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이런 패턴 그 대학교 4년 살면서 좀 많이 겪었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은 뭐 하수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겠. 애초에 제 애인이 저의 그 애인의 친구와 만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 애인이 말을 했다는 거는 그 친구를 믿을 만한 상황이고 그만큼 둘이 이미 친한 친구라는 게 증명이 된 셈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이렇게 보내줘야지 이러면 애인을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네. 싫어요. 네. 네, 싫은 게 마음이라는 게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전 너무 싫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그럼 사회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괜찮을 것 같네요. 아니, 응답이 가능합니다. 여자친구가 연락도 잘 안 돼. 이런 상상력 해보셨잖아요. 아, 해보셨어요? 네, 네, 해봤죠. 네. 솔직해져야죠. 자, 조금 유행이 지나긴 했어요. 깻잎 논쟁인데요. 여러분, 다 깻잎 논쟁에 대해서 이론을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은혜님부터 찬성 측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애초에 붙어있는 애들이에요. 그걸 떼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꾸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안 떼주는 거는 무슨 뭐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걸 당했다고 생각하세요. 기분이 안 상할 것 같네요. 누구든지 아 뭐지 왜 얘네들 나 무시하고 지금 밥만 먹고 있고 당연히 예의의 부분이라고. 이거 네. 이러면 안 돼요. 네. 깻잎을 떼어준 후에요. 그러면은 남자친구가 카톡이 와요. 은혜야, 뭐,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카톡이 와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남친을 애초에 만나지 말고 전 약간 쪼잔하다 생각할 것 같거든요. 네. 그걸로 연락을 한다? 아, 조금 마이너스 요소가 아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게 쪼잔한 게 아니에요. 이 깻잎을 떼어주면요. 리스크란 게 생겨요. 이 50%의 확률로 화가 난다 안 난다로 리스크가 생겨요. 네. 근데 깻잎 안 떼어주면요. 네. 리스크가 0%입니다. 네. 네. 리스크가 0%란 말은 그날 밤에 안 싸운다는 거예요. 네. 진짜 친구는 막 흔들어요. 막 자기 먼저 떼요. 어떻게든 떼려고. 어떻게든 떼요. 어떻게. 오히려 친구라면은 웃음을 줘야지 이런 불안을 주면 안 돼요.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우분들께서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그리고 오늘 토론의 승자가 과연 두 분 중에 누가 될 것 같은지 본인들의 생각을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